이제 9개월까지 보는 네, 지금 상황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신차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5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 김실장입니다. 기아자동차 10월 생산 일정 관련해서 전 차종 다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세단부터 살펴보고 SUV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용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저희 오토브라더스 카페에 오시게 되면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닝부터 살펴볼게요. 저번 달하고 똑같습니다. 6주에서 7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는 저번 달 7주에서 8주 얘기했지만 지금 이번 달 6주에서 7주, 한 주 조금 줄었습니다. K3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4주에서 5주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 6주에서 7주, 2주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중요한 건 드라이브와이즈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8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와이즈를 넣으시는 게 좀 더 빨리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K5 2.0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땐 저번 달 3.5개월 걸렸지만 이번 달 2.5개월로 1개월 줄었고요. 자, 그 대신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5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 7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개월 걸린다고 저번 달과 동일하게 표기가 되었고요. LPI 차량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4주 걸린다고 했지만 엄청 늘었습니다. 3.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 K8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8 2.5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저번 달하고 동일하게 6개월 걸리고요. 자, 그 다음에 3.5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땐 저번 달 1.5개월 걸린다 했지만 이번 달에 2.5개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6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당연히 늘어나겠죠. 8개월 걸리게 됐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7주 걸린다고 했지만 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스티거 같은 경우는 저번 달 4주에서 5주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1주 늘어서 5주에서 6주 걸리고요. 이제 SUV 차량 넘어갈 건데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가 되고요. 셀토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4.5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디젤 상관없이 5개월 걸리고요. 자, 우리 희망 니로 하이브리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동일하게 4주에서 5주 걸린다고 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출하가 확정 입력권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4주에서 5주 걸린다고 합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22년 이후에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디젤은 4개월 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저번 달 4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 7개월로 3개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번 달 6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 9개월 걸립니다. 자, 이제 9개월까지 보는 네, 지금 상황이 됐는데 자, 소렌토는 더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번 달 4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1개월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살펴보실 건 어떤 거냐면 고민만 하다가 탁송만 늦어집니다. 빠르게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6개월 걸린다는데 1개월 늘어났습니다. 7개월 이상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요. 11개월입니다. 네, 무려 5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발주를 넣어주셔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카니발은 더합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 4주에서 5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달에 지금 3개월 걸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젤 같은 경우 자, 프레스티지 2상급으로 이제 노블레스 시그니처로 진행하시게 되면 6개월 걸리는 걸로 나오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저번 달 6개월 얘기했지만 자, 늘어났습니다. 7개월 걸린다고 하고요.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4인승 5개월 걸리는 거 저번 달하고 동일합니다. 7인승에서 9인승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 근데 이제 디젤 9인승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2.5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이리무진이 조금 더 빨리 나오는 상황이 좀 됐는데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주를 넣었었던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월에 생산을 할지 관련된 정보가 떴습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영상으로 올려놨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6월에 발주 넣었는데 7월에 발주 넣었는데 차량 언제 나오는 건지 라고 고민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고 넘어가겠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LPI 같은 경우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어렵다. 아예 좀 생산하는 거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아자동차 10월 생산 일정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장기 렌트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선발주, 선구매 리스트라고 해서 캐피탈이 미리 발주를 넣어놓은 차량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차종들에 따라서는 이제 다소 좀 재고가 좀 부족한 경우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카페를 찾아오시면 저희 이 리스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차량들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장기 렌트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 자, 여기까지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기아자동차 10월 생산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1월 달 생산 일정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분 뉴스였습니다.